그림 같은 기암괴석이 병풍을 이루는 해발 228m의 유달산. 그 위에서 정취 가득한 도심과 저 너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목포. 한반도 남서쪽 끝에 자리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 목포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거점 도시로서 아픈 근대사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그런 목포의 한과 아픔을 담은 가수가 있다. 목포에서 태어난 가수 이난영. 나라 잃은 서름과 슬픔을 달래주는 그의 노래는 당시 한국 사람들의 가슴을 깊게 휘저어 놓았다.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 흐느끼는 비음으로 노래한 이 노래에서 당대의 사람들은 한국의 슬픈 운명과 그 역사의 춤을 보았다. 문득 생의 외로움을 느낄 때 반기차를 타고 목포역에 내린다면 평화광장에 북적이는 인파 속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인간의 냄새가 배인 어떤 소음들은 외로움을 씻어내는 따뜻한 약이 될 수 있다. 이곳 평화광장 바다 분수에서 번쩍 빛들이 쏟아지며 음악이 들려온다. 바다 가운데서 색색의 거대한 물줄기들이 음악과 함께 쏟아진다. 극한의 절망과 방황, 고통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과 싸운 인간의 향기, 항구 도시 목포의 여름밤에 별들이 쏟아진다. 갓밤이 문화타운은 목포를 처음 찾는 여행자에게 도보 여행의 참멋을 느끼게 하는 장소다. 복합 문화예술 단지인 이곳에는 박물관과 기념관, 갤러리들이 모여 있는데 한 사흘쯤 천천히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 문화타운을 답사하는 것만으로 이 도시의 역사와 함께 깊어지는 당신의 생애 역사를 느낄 수 있다. 한국의 남종 문인화를 체계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남농기념관. 또 모험과 여행을 좋아하는 이라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전시관에 꼭 들러야 한다. 생활도자 박물관을 지나 걸음을 목포문학관으로 옮긴다. 목포는 한국이 자랑할 만할 문인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목포문학관에서는 소설가 박화성, 이곡 작가 차범석과 김우진, 불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 김현, 이 네 문인의 삶의 행적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역사가 숨쉬는 공간을 배회하는 것은 여행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가끔은 생이 뮤즈로 다가올 때가 있다. 목포는 내게 그런 공간이다.